금요일에 만나는 인문아 당금이들의 문화클럽 당신들의 금요책방 당금책방 아 그 스노벌이 풍차를 건설한다고 했을 때 나폴레옹이 처음에는 막 반대했잖아요 막. 아니다 그쵸. 아니다 네. 해놓고 나중에 스노벌이 없어지니까 아 우리 풍차 건설을 해야 된다 맞아요.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게 원래는 공감을 하고 동조를 하고 싶었지만 자존심도 있고 또 걔를 따르면 걔가 리더가 될 것 같은 이런 조급한 마음 그치. 이런 거를 되게 잘 표현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역사를 보면은 항상 권력은 뺏고 뺏기는 그런 거고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소리가 있잖아요 또 당금에도 우리 PD가 한 명밖에 없고 그래서 요즘 자꾸 저 밀어내려고 음모하고 다니잖아요. 진짜 자기 PD를 노리시나요? 그러니까요. 제가 한 두 살만 어렸어도 노렸을 텐데 쉽지 않죠. 아, 쉽지 은근히 않죠. 견고하다니 어쨌든 선실보다 태양을 피하자 이게 뭐야 갑자기 근데 모두가 다 평등하려고 해도 그 체제를 유지하려면 리더가 필요한 거는 확실한데 그거는 사실인데 그 리더가 되는 순간 뭔가 이 권력 욕이 생기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본인 이야기인가요? 네? 갑자기요? 이것 봐 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아주 네. 제가 피지직 내려놓을게요 그렇게 원하시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입술 우리 다음에 PD 할 사람 없다고 맞아 아 진짜 궁금한 게 그래서 도덕적인 어떤 권력자라 해야 될까요? 도덕적인 권력자? 그런 건 있을 수 있을까요? 솔직히 없다고 생각하고 도덕은... 누구나 권력을 잡으면 변한다? 도덕의 기준은 각각 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맞아.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전 솔직히 평등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도덕적인 권력은 그러니까 되게 작은 집단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그 집단이 커지면 집단이 이 세계에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다 서로 얽히고 얽혔는데 거기서 이해관계를 따지면 도덕적인 리더는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갑자기 씁쓸해지네. 도덕적인 리더 가지고 있으니까. 맞습니다. 이렇게 잘 굴러가지 않습니까? 아유 감사합니다. 저는 그 아시죠? 어떻게든 난 우리 동아리가 이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 동아리 중에 제일 깨끗했으면 좋겠어 그게 너무 약간 강박관념처럼 있는데 근데 뭐 그건 우리 멤버들이 잘해주고 있으니까 리더가 좋으니까 네. 그러면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로 네. 다음 상황으로 바로 넘어가보도록 합시다 저는 되게 20세기 초반 사회적 배경을 다룬 소설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전 그래서 영화도 나치 영화들 엄청 좋아해요 저 왓챠랑 넷플릭스에 올라있는 나치 영화들 거의 진짜 다 정중하는 식으로 거의 다 읽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왜냐면 이때 보면 제가 살아보지 않았던 시기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이때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맞죠. 세계대전부터 해서 그거 말고도 사회체계, 정치체제도 너무 많이 바뀌던 그런 혼란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20세기 초의 역사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책을 읽어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피디님 이 사람들 아까 나 그렇게 모함하더니